자, 꽁투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요거 한번. 뭐야?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갑자기 호날두가 나오네? 자. 아니, 인종차별은 안 되지, 무조건. 인종차별은 안 되고. 자,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이 왜 아프리카 밑에 있냐고? 알았어. 자, 이러면 되지. 동급이지? 자, 이러면 되지? 자. 자, 그래. 자, 됐어? 그래. 오케이. 싸우지 마.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해. 동급은 기분 나쁘다고? 알았어. 그러면, 유튜브는 좌측, 그리고 아프리카는 우측이야. 그 대신, 둘 다 똑같은 선상에 있어요. 동급이란 말 안 할게요. 예. 좌파, 우파냐고? 자, 이빨 뭘 하도록 못하겠네. 자, 그러면은, 유튜브 이쪽, 아프리카 이쪽. 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예. 아니, 씨발, 말을 못하겠네. 말을 못하겠어, 진짜로. 예?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좀 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타 스트리머와 비교하는 시청자. 방송과 상관없는 질문하는 개성화 시청자. 자, 이거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죠? 타 스트리머랑 비교하는 시청자. 근데 이게 존나 좀 짜증나긴 하지, 사실. 근데 이것도 별로 안 올라오긴 해. 근데 옛날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좀 강퇴해가지고 굳이 비교하면은 그래도 약간 왼쪽이긴 하죠. 예, 유튜브가 약간 방송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하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예. 자, 부금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34만 부금. 부금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자. 자, 좋습니다. 34만 부금. 자. 없는데 34만 부금? 없는데? 잠깐만요. 아, 오케이. 자, 잠깐만. 아니야, 근데 짱구 부금을 못 틀어요, 여러분들. 짱구 부금을 왜 못 틀냐면 제가 좀 초심스러운 게 뭐냐면 짱구 부금은 여러분들 영상이 아예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 좀 센 것들은. 아, 이거 뭐 좀 부금 뭐 좀 없나? 좀 이렇게 부금 좀 좆될 수가 있어, 진짜로. 자, 기분이 편안해지는 야, 이건 어때? 이거 좀 나랑 안 맞는데?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타 스트리머 방송 가서 홍보하는 시청자. 근데 이게 X같긴 해. 뭐냐면 예전에 이런 게 존나 심했어. 피파에서도 아직도 그런 게 좀 모르겠어. 피파는 모르겠어. 아직도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야, 감스펠레 6화 떴다! 그리고 뭐 가가지고 뭐 감스가 너 언급했어! 감스가 뭐 했어! 이건 똑같아, 내가 봤을 때.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나 트위치나. 그리고 알고 싶지 않은 게임 정보 계속 이야기하는 시청자. 아까 그 새끼 한 명 있었죠, 여러분들.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해. 인지가 공포게임 하자. 이게 뭐가 재밌어. 인지가 공포게임 하자. 뭐 재밌어. 예. 아프리카에서 이런 새끼가 한 명 있어요. 진짜로. 계속 그런 얘기하네. 노래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당히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짱이냐면, 솔직히 말하면. 형 동석이공 화이팅 해줘. 이게 존나 짱나, 이게. 자, 이거 토네이션 끌게, 이제. 자. 성희롱하는 시청자. 잘못된 정보 알려주는 시청자. 근데 성희롱의 기준이 모르겠어요. 사실 뭐 저한테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인지가 가끔 시청자 인지가 빨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괜찮거든요 사실 그런 게. 근데 그런 채팅을 좋아하진 않지. 해달라는 건 아닌데 어 근데 잘못된 정보가 존나 열받아.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방에서 뭐 누가 오래 어 뭐 인지가 뭐 너 언급했어 지금 뭐 지금 피파 붙고 싶대 이런 개소리 하는 시청자가 있어. 근데 진짜 열이 열이면 다 뻥이에요 진짜로. 어 날조가 존나 심해 진짜로. 어 그치 그치 나한테 근데 저한테 성희롱하는 시청자는 없었어요 진짜로. 어 그치 뭐 호나우두 금카 떴다 에렌 떴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래 꼴무새 그래 아프리카면 로이조 운다 막 이런 거 로이조니 운다 막 이런 거 어 그 다음에 뭐 거짓말 안 하고 한참 이제 귓속말로 나한테 조졌던 게 여러분들은 모르실 건데 계속 제가 맨만숙 남자친구인데 만숙이 얘기 그만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난 진짜인 줄 알고 내가 만숙이한테 전화했어. 야 만숙아 통화 가능해니까 어 오빠 왜 야 너 남자친구 생겼냐? 아니 야 근데 존나 진지하게 네 얘기할 때마다 너 성대모사 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 사람이 존나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자기 인스타를 알려줬는데 맨만숙 사진을 존나 이렇게 그 인스타 해놓은 거야. 나는 그래서 진짜 맨만숙 남자친구인 줄 알았거든. 알고 보니까 그냥 맨만숙을 좋아하는 사신 팬이었어. 그래서 저는 잘못된 정보 알려주는 시청자 좀 짜증나긴 해요 진짜로. 예. 만숙이도 사생팬이 있다고? 야 만숙이도 여자한테 있지 당연히 있지. 어 야 만숙이를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제 존나 친해서 놀리는데 진짜 이제 저 가끔 BJ들이 막 뭐만 맨만숙 채팅창에도 막 맨만숙 나오잖아. 만숙이 상처받아 진짜. 어 왜냐면 옛날에 맨만숙이 개인 생방하는데 누가 고리라 닮았다고 어 맨만숙 고리라 닮았어 맹고 이랬어. 맹고 말고 맹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만숙이 존나 빡쳐가지고 강퇴를 했어.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오빠 씨발 나한테 맹고라 그래 그래가지고 아 씨발 너까지 그러냐. 근데 나는 처음에 맹고라고 들어가지고 내가 맨만숙한테 존나 뭐라 했단 말이야. 지랄하지 말라고. 뭔 소리야 맹고라고. 그니까 맹고 하지 말라고. 그게 맨유 놀리는 거라고 이 씨발. 아니 맹고라 했다고 나보고 맨만숙 고릴라. 아 그래?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뭐냐면 그녀도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예? 만숙이 방 가서 적당히 해야 돼. 상처받아. 예, 요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시청자랑 싸우는 시청자, 도배하는 외국인. 도배하는 외국인은 아무렇지도 않고 다른 시청자랑 싸우는 시청자가 좀 짜증나죠. 계속 싸워. 내가 옛날 중계방에서 어디까지 봤냐면 너 진짜 만나면 맥주병으로 대가리 때린다. 때려봐. 나는 새끼야 지금 대기업 다니고 그러는데 근데 또 갑자기 중계방 특징 알죠? 대기업 어디? 내가 한 연봉이 3천억 됐는데 너 어디 다녀? 너 대학교 어디야? 이러면서 갑자기 지네끼리 막 대학교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야 시청자끼리는 안 싸웠으면 좋겠어. 물론 아프리카 유튜브도 마찬가지야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아프리카 유명 어구로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방은 이응시역 안에서 좋네. 그 다음 이제 알리스타 쿵쾅. 그 다음에 우리 아빠 준병 출신인데 준병이란 건 없어. 준이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아프리카에서 많이 해요. 준이는 있어. 뭐냐면 준이는 이제 금색 다이아로서 상사에서 원사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직이 좀 적은데 시험 봐가지고 준이로 가시는 좀 이제 대단하신 우리 군인분들이 많아요. 근데 준병 이러고 있다가 준병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더 낫냐? 낫냐도 시옷받침인데 히읗받침으로 하고 그런 어구로 짜증납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그것도 있어. 내가 다른 방 가서 봤는데 이런 어구로도 있더라고. 야 근데 확실히 얘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 사건 이후로 좀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 그 사람이 사건도 없는 사람인데 진짜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좀 이제 안 좋은 이제 이거 어그로인데 이런 거 알려주면 유튜브 시청자가 따라할 수 있으므로 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셨죠? 예 요새 요게 좀 짜증나죠. 예 자 정치 이야기 아까 봐봐. 아까 뭐 이 그분 뭐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적여가는 시청자가 이게 존나 여러분들 심한 BJ들이 많아 진짜로. 얼마나 심하냐면 그 롤 BJ 중에 이제 민규라고 있어요. 걔가 좀 아프리카에서 또 잘 나가는 친구 있는데 걔는 단톡방으로 해가지고 뭐
60명, 100명이서 계속 저격이. 나는 저격이 좀 그나마 덜한 편이야. 게임을 내가 못해가지고. 진짜 너무 심해. 그 다음 정치 얘기 같은 경우는 막 이런 얘기가 많아. 스티 형, 빨간색 좋아해? 파란색 좋아해? 나? 빨간색 좋아한대? 형, 그쪽이야? 씨발, 이런 새끼들 존나 많아. 스티 형, 가장 좋아하는 색깔 노란색 맞아? 노란색 좋아하지? 형, 그쪽이야? 이런 새끼들 존나 많아. 나 정치 알지도 못하는데. 정치 얘기를 막 그쪽으로 존나 돌려요. 진짜로. 미치겠다니까, 진짜로. 정치 얘기를 진짜, 와, 막, 진짜, 별시고 다 해. 아니, 그럼 뭐, 갑자기 막 이런다니까? 아, 죽겠네, 죽겠어. 스티 형, 1번이야, 2번이야. 그럼 내 이제 눈치채지. 아, 이 새끼, 이거, 뭐, 저 1번 찍었냐, 2번 찍었냐. 그거 말하려는 감내. 그래서 나도 이제 내가 개발이 돼버렸지.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 옛날에 막 나한테 그랬다니까. 뭐, 더불어 인직당, 먼당,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또 해병대 출신 그 국회의원 계시잖아. 형, 해병대, 같은 해병대인데 찍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빡세요, 빡세. 예, 그래서 저는 정치 얘기 하는 시청자가. 아, 인직의 힘이 아니라, 예. 자. 게임 제목 적혀있는데 게임 제목 물어본 시청자. 존나 짱나! 아니 왜 짱나냐면 분명히 내가 게임 제목 뭐 FM이다 감스 뭐 저 이강 키우기 위닝이라 적어놨는데 지금 게임 뭐예요? 방장에 적혀있잖아 시청자에게 말이죠. 게임 그냥 뭐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걸 하는 거야? 키우기 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방장에 적혀있습니다. 위닝입니다. 위닝 몇이에요? 아니 위닝이 2020인데 이풋볼로 바뀌었어요. 이풋볼이 뭐예요? 진짜 존나 짱나 이번에 진짜 존나 짱나 진짜 제목 좀 보고 얘기해. 진짜 존나 받아요. 진짜 아까도 고양이 게임 이거 내가 분명 여기 강아지 게임이라 적어놨는데 이게 세계에서 유명한 무슨 게임인데 이게 뭐야 어떻게 해? 핸드폰이야 컴퓨터야 맥북이야 아니 적당히 좀 해. 자 다른 게임 하자는 시청자 이 새끼도 존나 짱나 씨발 무슨 게임 지가 원하는 게임 아니면 한 10분 보다가 아 이제 좀 슬슬 다른 게임 그래서 내가 아까 잠깐 얼리고 강퇴하고 그런 거 아니야. 예, 이제는 그런 물타기 당하는데 한번 시작했으면 딱 마무리 짓고. 근데 너무 아니다 싶으면 제가 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리모컨 쪽으로 하고 싶은 애들이 너무 많아. 이게 인방 보면서 인지가 야, 좀 아쉬운데. 다른 게임 안 돼, 인지가? 다른 게임. 이거 너무 아쉬운데. 다른 게임 피파. 롤, 피파. 피파 롤. TV가 아닙니다. 전 텔레비전이 여러분들. 예? 적당히 좀 하세요, 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새끼도 존나 짱짱나. 야, 나만 노잼이냐, 지금? 씨발, 그런 새끼들 3시간 내내 나만 노잼이냐면서 3시간 내내 쳐보고 있어요. 족 같은 새끼들. 예. 하지만 무슨 게임 하냐가 더 짜증납니다. 자. 미션 걸고 성공하면 미션비 안 주는 시청자. 자, 이 새끼 한 명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아프리카 TV에 인증 민교 두 줄이라 있어요. 이 새끼가 저한테 수박 보낸다 한 지가 8개월에서 9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짜증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낚시하는 애가 너무 많아서 나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 이 새끼 진짜 아직까지 안 줬어. 진짜 수박. 제발 좀 쳐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도비하는 시청자. 자,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도뇌하고 있는데, 공포게임 하자. 공포게임 하자. 공포게임 하자. 공포게임 하자. 공포게임 하자. 공포게임 하자. 그만 좀 해, 이 개새끼야! 아니, 무슨 하루 종일 그 지랄하고 있어. 너무 안 합니다. 도배하는 시청자. 타스트리머 이야기하는 시청자. 이건 이제 탑이제 얘기하는데 뭐 기분이 막 나쁘진 않아요 사실. 도배되는 거 아니면 계속 타 스트리머한테 뭐뭐 한다고 알려준 시청자. 이게 뭐냐면 자 그러니까 같은 크루 같은 게임을 하는 게 특히 이제 아프리카가 심한데 자 이제 A라는 PJ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을 켜 그러면 B, C, D한테 가가지고 야 이제 게임 켰어 준비해 마치 자기가
자기가 그 밑에 그 BJ들 거는 사람처럼 자기가 무슨 소속사 CEO야 완전히. 야 게임 준비하고 야 오늘 저 매너 채팅해. 너 아까 시킨 거 해. 미친 새끼예요 여러분들. 적당히 해야 되는데 진짜로. 예. 존나 심합니다 진짜로. 예. 예전에 이 스타 대학이 그랬어 작년에 진짜. 아 존나 심합니다 진짜로. 예. 자. 요거. 극혐 영상 동의하는 시청자. 이거는 뭐 별로 없었으니까 빼고. 합방하자고 하는 시청자. 예를 들어서 빼빼로란 BJ가 뭐 새로 뭐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해. 근데 좀 예뻐. 그러면 물소새끼들 개 연병을 해요. 어, 빼빼로 합방하자. 빼빼로가 너 이상형 어떻게 4등으로 뽑았어? 높지? 야 빼빼로가 너 귀엽대. 너 방송 많이 봤대. 동생이 팬이래. 촛가 히볼레이잖아. 아무 더 합방하기 싫어. 도구 베이비 새끼야. 더 싫어 더. 진짜로 너무 짜증나 진짜. 계속 합방하자 하기 싫은데도 이거 다 저거 하자 진짜 존나 짱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예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건 뭔데 내다 심은 뭔데 이건 모르겠네요. 예 이건 모르겠고 게임 노잼 아까 얘기했죠. 예 오케이 자 넘어가고 자 게임 돈해 중 갑분싸 돈해 뭐 이거는 뭐 내가 뭐 트위치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게임하는데 뭐뭐 일등 예측하는 시청자? 아 뭐 이렇게 뭐 축구네 이거 축구죠 여러분들? 예 어 둘 다 안 짜증나는데? 어 몰라 좀 넘어가고 게임 혼수 존나 짱나요 진짜로 진짜 존나 짱나 진짜로 특히 롤 할 때가 풀 몇슴? 거기서? 물음표 몇슴? 어휴 진짜 어휴 존나 짜증난다 진짜로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그니까! 오, 존나 짱나 진짜. 피파 할 때면 뭐 W 써야지, E 써야지. 그러니까 이거 써야지. 그런 새끼들 진짜 지 방송 시키면 지도 실력 안 나와. 왜냐면 긴장돼서. 어. 나는 옛날에 진짜 깜짝 놀란 게 진짜 전설 중에 전설의 미드. 롤의 최강자. 페이커님 방송에도 훈수 두는 애들이 있더라고. 물론 이제 많진 않아 당연히. 근데 페이커님이 한번 이렇게 뭐 르블랑으로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쓰네 이러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어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진짜로. 어 어지러워 진짜로. 어 그래 공포게임 왜 안 하냐고 지금 무서워서. 빗속말 이메일로 욕하는 시청자. 자 옛날에도 어 이메일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 형 방송 형이 말실수한 거 있으니까 형이 비하 발언을 했다 이러면서 나한테 그걸 한 거야. 그 나한테 3천만 원을 요구했어. 근데 내가 너무 쫄아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빨리 동생한테 줘야 된다니까. 동생 형 왜 이렇게 멍청해. 일단 봐야지. 영상을 주래. 근데 영상은 돈 주면 준대. 어 그래가지고 안 된다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런 영상도 아니고 또라이들이 많아 정말로. 어 나도 막 너무 쫄아가지고 이랬는데 어 참 이상한 애들이 많아. 어 옛날엔 또 한번 저 까친가 까마귀 죽은 거 집 앞에 갖다 놓고 어 한 번은 또 저 오빠가 너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한 번만 만나달라 그래가지고 나도 혹해가지고 한번 솔직히 내가 옛날 여자친구 없을 때 전화했어. 근데 전화하자마자 야 스티 형 이걸 속네 형 뭐해 방송 준비하세요. 요즘 존노잼이야.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오케이 녹음 너무 좋고 형 이거 알람으로 할게요. 제가 이거 아침에 일어날 때 존나 열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별 애들이 많아. 이상한 애들이. 예? 나 속았어 솔직히 말하면. 어? 옛날 여자친구 없을 때 인스타로도 오빠 안녕하세요 롤 영상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에 솔직히 그때 당시에 지금은 뚜밥이 최강이지만 너무 예뻐가지고 눌렀어. 근데 거기 소개란이 뭐라 적혀있냐면 스티 형은 이래서 병신이다 이렇게 적혀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존나 알바서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별 또라이들이 많다 귓말뿐만 아니라. 예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예 정말 짜증납니다 여러분. 훈수보다 더 욕쟁이 시청자는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고 나도 욕을 이제 가끔 많이 해서 예, 패드립 하는 거 아니면은 뜬금없이 욕하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 막 짜증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막 도배하고 그러면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예 팬이라고 말하고 타 스트리머 욕하는 시청자. 근데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게 인방에서 가장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뒤에 이렇게 야 이거 칼 가져와봐 이거 야 장난감 칼 가져와봐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어 이게 위장팬 이게 어떻게 하냐면 진짜로 나도 이제 좀 솔방 위주로 하고 나도 합방 잘 안 나가니까 좀 괜찮아졌는데 옛날에는 감스 팬닉 달고 다른 방송 가 그 중계방에서 야 씨발 이 방송 존나 재미없다 스태 형이 재미있는데 마치 얘들아 스태 형이 꿀잼인데 스태 형은 빵빵 터지는데 씨발 이 방송은 존노 재미야 이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감스를 요구하겠지. 아 감스 팬 수준 봐라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알고 보면 감스 팬도 아니야. 어 참 별 쓰레기가 다 있죠 진짜로. 예 참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유튜브는 또 어떤 분들이 막 이러잖아. 뭐 이렇게 너무 생무새만다 더럽다 하는데 아프리카는 이런 쪽으로 좀 더러워요. 좀 다른 쪽으로. 근데 좀 많이 또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또 중계방도 없애고 하니까 우리 유튜브 친구분들도 아프리카 하면 아씨 아씨 아 씨발 이러지 말고 너무 커튼 닫지 마시고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 얘들아 맞잖아 형도 아프리카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어우씨 이러지 말고 이제는 좀 약간 좀 악수 청할 정도는 좀 해줘 어? 진짜로 나도 충격받았어 친구들한테 아프리카 얘기 꺼내니까 누가 아직도 봐 이러더라고 충격 먹었어요 그 다섯 마디 아직도 아프리카 봐? 여섯 마디인가? 근데 그 마디에서 충격을 너무 먹었단 말이야 근데 아프리카도 자세히 보면은 좋은 사람이 많아. 맞잖아. 이게 아프리카에 물론 이제 뭐 나도 사고 쳤었고 뭐 이제 그런 게 좀 있긴 하지만 어디 단체를 가든 이상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아프리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착한 사람도 많고 재밌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예? 여러분들? 아셨죠? 예? 아셨죠? 그럼 너는 왜 팝이 됐냐고? 나? 아니 나 동시동출 하려고. 동시동출. 나도 욕 많이 먹었다. 나도 욕 많이 먹었어, 진짜. 이걸로. 뭐, 팝이 됐다고. 어, 그래. 나도 팝이 의리 시켰단 말이야. 나도 옛날에 MBC 월드컵에서, 어, 팝이 떼고 아이 MBC에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 아프리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저 MBC 계약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한번 또 축구에서 왔을 때, 팝이 떼고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팝이 지키고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연구해 주십시오. 이게 감수였습니다. 한 번만 좀 이해 좀 해 주시고. 예. 자, 욕을 하겠습니다. 아, 이건 안 돼, 이거는. 이거는 절대 하지 말고. 어, 이거 존나 짜증나. 이거는, 일단은 제 방송에서 요구하는 거 다 플랙할게요, 여러분들. 예, 자. 합쳐서 3,600원 담아줘 말어. 반말하는 시청자. 게임 스포하는 시청자. 아니, 게임 스포는 괜찮은데, 영화 스포가 존나 족같아. 아, 나 오징어 게임 보지도 않았는데, 오징어 게임 범인! 이래가지고 범인을 알고 봤어요. 근데 그런 게 존나 많아. 아니 이번에도 뭘 한 줄 알아? 나 이 새끼 진짜 존나 어이없는 게 슬램덩크에서 강백호하고 송태섭하고 1대1 맞짱까다 강백호가 죽는데 뭔 개 이상한 소리를 좀 하고 있어. 만화라도 알고 뭐 스포라든가 스포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어? 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딱 봐도 아니잖아. 슬램덩크는 농구만 합니다. 여러분 농구만 하. 예? 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어. 자. 뭐라고? 농구공으로 폐양색 팩이 있어서 진짜 그런다고? 어, 적당히 하세요. 예, 적당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스포하라는 사람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분들이 도배인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거 스포했는데, 아, 나 호랑이 집에까지 오는 데까지밖에 안 봤다고 씨발로 막 이러더라고. 나도 그거를 그냥 웃어 넘겨야 되는데 존나 찐으로 짜증나가지고, 쪽지로, 아, 좀 적당히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 스태 형 왜 그래? 나 진지하게 한 거 아니잖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예. 자기 호랑이 오는 데까지 봤대. 근데 나는, 그때 당시 내가 좀 짜증이 많았어가지고, 지금은 너무 유쾌하게 잘할 수 있는데, 예. 자, 일단은, 이게 짜증납니다, 여러분들. 반말하는 거 괜찮아. 괜찮아요. 어, 오케이. 딱 여기까지. 어. 이것도 재밌는 거 없어? 어,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이거는 왜냐면, 1강까지 의미가 없어. 딱 여기까지만.